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챔피언! 강력한 피지컬과 주먹을 자랑하는 148번째 신챔프 우두머리 세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노래신에 나와 계신 네 분은 정말 예사롭지가 않네요. 일단 눈부셔요. 막 민트색 운동화에 형광 주황색 막 눈부셔요. 오늘부터 이제 헬스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회원이시죠? 헬스는 원래 이 장비빨이거든요. 네, 장비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1년은 끊으셔야 좀 사람다운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사람이라는 거 뭐야? 12야 이 아줌마. 임노래신 체육관 스텝 보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못 들었는데. 네, 미녀 스텝 보고 오셨다고. 그럼 잘못 보고 왔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저희 관장님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몸 보고 제가 등록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무새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 이게 운동한 거예요? 한 몸이고요? 아,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신년 그 계획으로 운동을 좀 했어요. 미신년 씨도. 2020년이잖아요. 아저씨도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초되면 이런 분들 많아요. 괜히 와서 겉핥고 하는 분들 많은데 저처럼 1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1년밖에 안 했어요? 관장 1년 했어 운동을? 잠실 1위부터 해가지고 1년 했어요. 아니 이분 아까부터 계속 가오만 잡으시는데? 아니 소개를 누구야? 좀 해주세요. 치나 뭘 쳐요? 뭘 치는데? 뭘 쳐요? 뭐 고수업 치세요? 어디서 나오신 누구세요? 뭐하는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팔이 작으시죠? 허우적대세요. 정각에서 온 클똑깡이요. 저 이 시국에 저기요. 똑깡은 좀. 이 시국에 지금. 난 정각에서 온 클두한이라고. 나는 시라돌이야. 뭐요? 갑자기? 쓸모없는 근육 필요 없다. 우린 주먹으로 그러니까 말한다. 누구냐고요. 야인시대. 왜 이렇게 어울리냐 근데? 헬스나 하세요 아이씨들. 배 나온 거 보니까 있어야겠네. 원투면 끝이야. 어떻게? 저희 체육관을 또 굉장히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우두머리 세트와 함께할 특별 게스트 바로 제 뒤에서 몇 세트째 세트와 함께하길 고대하고 계신 이분이죠. 저의 박건혁 선수입니다.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세트와 딱 어울리는 남자. 그 이름은 바로 트하이 박권혁! 전 SKT 한화생명에서 현재 서라발 게이밍 탑라이너이자 개인 방송 활동 중인 그가 왔다! 자 우두머리 세트가 나왔을 때 섭외 1순위였습니다. 아 세트장을 보자마자 일단 왜 나를 불렀는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트장 보자마자. 그렇지. 육체미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헬스를 좀 몇 년 하면 좀 트하이 선수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헬스보다는 집에 한 5년 정도 있으시면 이렇게 잘 알아? 아, 정확해. 집에만 있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전문가 맞네. 정확해. 너도 30 넘어 이렇게 돼. 별풍선 쏜 적 있어요? 뭐요? 아, 왜 말을 더듬어요? 저 지금 개인 방송 하고 있는데 별풍선 쏜 적 있냐고. 찾아간 적 있어요? 넌 내 방송 보냐? 오, 아, 괜찮은 반격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퉁치는 거지 뭐. 응원합니다 항상. 높은 점수 때 탑라이너다 보니까 뭔가 그 보는 그 맛이 있어. 요새 방송 잘 되잖아요. 남성 비율이 95%예요. 아, 그걸 또 찾아봤네. 통계. 아, 통계도 봤네. 원래 헬스는 그 퍼센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팀에서 정말 수많은 러브콜도 있었고 또 정말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번에 서라볼 게이밍으로 딱 들어가셨잖아요. 서라볼 오랜만에 체육관에서 듣네. 정말 보고 싶었을 팬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 2, 3, 4죠. 그 시간만 버텼으면 되는데 2, 2, 3, 4죠. 그 숫자가 제일 싫어요 저는. 아, 그 승강전에도 못 왔죠? 네? 승강전에 이제 왔어. 예선 탈락, PC방 광탈. PC방 광탈. 프리거 스튜디오까지 왔어야 되는데. 넘어가. 갑자기 여기서 뼈를 맞을 줄은 몰랐네요. 아니 또 근황을 또 알아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여기 스텝이 이상하네. 그런 거 굳이 캐먹고 그래. 아 또 스텝으로서 이제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야 좀 까봐. 개인정보. 사실으로 회원 정보. 일단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하셔야지 지금. 극강의 주먹으로 상대를 내리치는 세트. 과연 어떤 스킬들이 있을지 트하이 선수가 직접 선보이는 세트 스킬 확인하시죠. 자, 트하이 선수가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이 세트 챔피언의 스킬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스킬 패시브부터 설명하면 이게 다른 챔피언들하고 좀 다른 게
평타를 이런 원투 펀치? 아 원투. 네. 근데 전문이지.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챔피언은. 아 보니까 두 번 뜨는 게 루샹이랑 비슷한데 쟤는 그 두 번째 추가 데미지가 있네요. 네. 오른쪽 주먹이 그 공격 속도 비례 추가 피해? 네, 추가 피해를 더 주는 것 같아요. 공속이 빠를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반인반수의 신장이라고 이게 라인 유지력을 좀 생각해 뒀나 봐요. 그 한마디로 루시안 플러스 가렌 짬뽕이다. 아, 네, 그리고 Q 스킬인데 Q 스킬을 쓰면 그 이동 속도가 증가돼요. 아, 순간적으로? 네, 1.5초 동안 30% 증가하는데 평타 강화 스킬이에요, Q가. 아. Q를 쓰면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무디가 호랑이랑 쉽게 쉽게 곰 섞어놓은 것 같은데? W 스킬인데 이게 맞을 때 뭐예요? 이게 맞으면 게이지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이걸 꽉 채워서 W를 쓰면 네, 배리어가 생겨요. 오~ 근데 배리어가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 보호막이? 네, 순식간이네, 진짜.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역광강으로 상대가 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배려 이렇게 꽉 채울 수가 있죠. 아, 실피 대 실피였을 때. 그러니까 모데카이저 같네. 예, 빨리 사라지는 대신 좀 이게 너무 많이 생겨요, 배려가. 아, 수치 자체가. 네, 이 스킬은 아. 이제 유일한 CC죠, 궁극기 제외하고. 이게 땡겨오는 스킬인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게 두나만 주거든요. 슬로우. 근데 양 옆에 있으면 스턴이 걸립니다, 1초 동안. 약간 자크처럼. 네. 저기 미니언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미니언까지 있는 땡... 애들을 다 끌고 가더라고. 네, 미니언까지 스턴이 되네요. 너 몰랐지? 네. 어 근데 반응 좋았어. 대처가 상당히 좋았어. 바로 하는 거 좋았어. 이게 바로 프로 BJ지. 혹시 몬스터도 해봐도 되나요, 혹시? 아, 그럼요. 다 되죠. 아, 다 되네요. 네, 궁극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챔피언 바이 느낌이라고 하면 되는데 좀 더 멀리 가는 바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 멀리 가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용해서 벽을 넘어다닐 수 있는 스킬이 될 수 있죠. 네. 그 착지한 곳에 있는 사람도 데미지 입어요? 네. 여기서 궁을 쓰면 이렇게 데미지가 받습니다. 근처 데미지. 원래 네. 넘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궁극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네, 그런. 벽도 넘고. 네, 진영 파괴시키고, 뭐 역광강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격투의 대가지만 생각보단 단순해 보이는 세트 스킬.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을지 청크너 야인팀부터 입롤 시작. 솔직히 아까 트알이 아까 트알이 설명할 때 거의 다 나왔어. 그 정도로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챔피언이다. 이거랑 비슷한 챔피언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많은데? 하나가 아니라 단순 무식의 끝판왕 가렌. 그치. 근데 가렌이 솔직히 초심을 잃었잖아요, 요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언급단을 우디르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디르 같은 친구도 어설프게 탱킹하겠다고 가면 이 챔피언은 어차피 썩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우리처럼 우리 딱 봐도 어때? 굉장히 공격적이잖아. 초보자도 좀 공격적인 선택을 가면서 재밌게 상대를 때리면서 좀 약간 배워볼 만한 챔피언이다. 결국 이 세트의 핵심은 세트 운동이란 말이야. 그렇지. 세트 묶어서. 그치. 원투 그다음에 큐 할 때 원투 이게 연달아 따닥따닥 다다리트가 들어간단 말이야. 평균이 되면서 평타가 오늘 벌써 네 번이란 말이야. 이렇게 원투 원투 하는 동안 상대는 가만히 있어요? 맞으면서? 어떻게 되나 볼래? 둘이 도망다니지 않나? 큐가 상대 추노 이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 번 맞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정복자를 일단 8스택 빠바바박 쌓고 들어가면 한 대만 더 때리면 바로 흡혈 발동되고 데미지 주면서 그냥 상대를 이제 찍어 누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트알이 아까 난 정말 소름 돋은 게 감각적으로 찍은 걸 텐데 내가 우리가 추천하려는 룬 세팅하고 거의 흡사하게. 직공이 아, 직공은 3타에서 4타랑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한타 남잖아. 감각이 없어. 실전표잖아. 실전표 맞춰야 돼? 딱땜 중들. 딱땜 중들. 딱땜 좋아하네. 딱땜 좋아하네. 그래서 승전보에다가 막 핏빛길 넣고 최후의 저항까지 넣으면은 흡혈은 어떻게든 하면서도 마지막에 데미지는 더 들어가면서 빠박빠박 완뚜완뚜. 야인 시대에서도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지. 끝까지 서 있으면 우리가 오뚝이네. 정복자 얘기도 했고 네. 이게 또 잘 맞는 게 V
불클. 치르게 양날 도끼로 반깍도 지나갔다. 너무 좋아. 정신 못 차려. 맞자마자 저런 얼굴이 돼버려. 좀 맞았지 세트한테. 많이 맞았어. 한 10세트 맞았어. 치르게 양날 도끼 원래 탑라이너 그 딜탱들 거의 뭐 기본 아이템이잖아. 그렇죠. 네. 치르게 양날 도끼랑 또 그 3일체라고 또 두 가지가 나뉘죠. 근데 PP 끼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펼템 가지도 않는데. 그냥 때려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난죽을 하나하나 걸면 그러니까. 공속을 찍어 더 빨리 칠 수 있잖아. 아리. 공속을 찍으면 더 빨리 칠 수 있는데 큰 더 빨리는 그냥 원래 스킬로도 돼 얘는. 중요한 건 특별히다 버텨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540도 뭐 뒤돌려가기 이런 그러니까. 거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합치기로 또 평정을 했었지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크긴 해. 그러니까 좀 세 이제 그래서 그런 궁극기가 있는데 세트 궁극기가 결국 아까 트알이 그래서 또 소름 돋았다는 거야. 또 돋았어? 쓰면서 벌써 응용이 되더라고. 결국 핵심 중에 하나가 벽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이 근데 고정으로 되는 거 알아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리가 딱 고정이에요. 네. 그 역발상을 해봐. 앞에서 이니시용으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 뒤에서 걸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근데 뒤를 어떻게 가요? 또벅인데? 눈을 쓰고 이속 증가시키고 우리 위빙 쓰고 우리 스탠 몰라? 직권이에요? 트라이 스탠 몰라? 기분 나빠. 아니 스탠 몰라? 이게 뭐야? 트라이 그럼 후방 진입의 달인이야 또.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후방 진입. 내가 그걸 여기서 쓰면 적장편을 절로 데려가는 거고 심지어 벽을 넘긴다. 그 끝이야. 데려가면 그냥 끝. 그러니까 이 우지카 챔프인 만큼 알고도 못 맞게 해야 돼. 알고도 못 맞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아 이게 우울한 노래였어? 아주 신나게 해주세요. 아니 너무 섭섭하다. 가을도마야? 가을도마냐고. 아니 이 노래 몰라? 신나게 해야지.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서로 이걸 몰라? 제 세대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 이걸 모른다고? 진짜 야 미쳤다 트알. 이걸 몰라? 전 잘 몰라. 아니 오픈하지 말고 여기 여기 그냥 그 세대야. 나한테 설명해줬어. 내 세대야 그냥. 이게 우리의 어떤 테마곡인데 바람처럼 스쳐간다. 바람처럼 스쳐간다. 우리 펀치처럼. 싸움을 이기는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보통 뭐 17대 1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거 말하죠. 롤이니까 5대 1로 이기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5대 1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잘 싸워야죠. 내가 오면 돼요. 맞지. 단순한 거야. 상대가 1이고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원래 생긴 국가다 이렇게 1대1 안 해. 인원수가 짱이야. 스쳐가서 네. 세트, 스카너, 질리언, 11의 나미 이성으로 다 이속 범퍼. 그렇지. 하고 달려가서 뒤에서 전멸 쓰고 빡 데려오고 스카너가 대기하고 있다 낚아채서 가면은 그냥 총알. 아 이해는 딱 되는데 네. 그 이해되면 머릿속으로 그 네. 플레이가 좀 그려지나요? 그려지는데 좀 뭔가 다 각계 전투하는 느낌? 그래 내가 이 말하고 싶었어. 각계 전투가 중요한 그런 메타예요 지금. 근데 원투 다 뭉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뭉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뭉쳐서 하고 흩어지는 아니 아까 보니까 궁극기는 뭉쳐서 원투를 기억하라고. 변수 없이 강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챔피언 세트. 폭딜과 흡혈을 위한 정밀 룬 세팅으로 정복자는 필수. 원투 펀치의 장점을 살리는 치르게 양날 도끼 템트리로 이속 증가와 궁극기 방향을 잘 조정해서 상대를 납치해오는 효과까지 노려보자. 세트, 스카너, 질리언, 11은 나미 초고속 이니시에이팅이 가능한 조합 추천.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챔피언은 상대의 전장을 뛰어들어서 자신이 호를 단신으로 상대를 뭐 이렇게 데려온다든지 단신. 내가 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체력 뚜벅입니다. 체력은 중력이다. 그래서 룬 세팅부터 일단 결이 쪽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노잼 노잼 아 결이 쪽을 뭐 게임을 누가 결이 쪽들이야 이기려고만 하나 게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세요 이기려고 해 평소에? 야,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데 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누구 뭐 지려고 하고 지냐? 또 라인전 하면 착취의 소나기 손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야비하게 원투 탁 치고 도망가면서 탁 치고 도망가면서 체력 좀 펌핑 시켜주고 그럼 몸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렇게 커져요? 더 커진 몸에서 실드까지 더 씌워. 몸이 더 커지는 거야. 부막 앙타 너무 좋다. 기가 막히지. 너무 그리고 좋다. 복대까지 차는 거야 이제. 복대? 뼈방패. 뼈방패까지 와. 마지막은 뭐 대충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소생 추천합니다. 소생. 네, 역관광. 역으로 탁 매나 치는 그런 거. 네. 보막한타를 찍었으니까 어떤 라인전에서 딜교환을 할 때 너무 그 W 강펀치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취 원투 강펀치 팍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막강타 완전 이득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라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라이너에 따라서 AD나 AP냐에 따라서 좀 텐트를 타다가 코어 아이템
아이템은 결국 가골 놀가골. 아~ 네. 단단하게. 단단하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쫙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 빡! 네. 요게 미스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얇은 벽에 넘어 있는 상대를 당겨올 수가 있어요. 몰랐죠? 네. 그래서 한타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 벽 넘어 상대가 막 포진해 있어. 딱 당겨옵니다. 그럼 한 명이 왔어요. 그럼 당황할 거 아니야. 한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고 예를 들면 한 명만 당겼는데 다 내려왔어. 그럼 다시 궁극기로 벽을 넘어서 1대 상태를 만드는 거야. 상대 원딜을. 그럼 완전 딜로스. 게임을 아까 뭐 이기려고 하냐 그러지만 뭐 즐기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클템해설도 뭐 중계라 다 맨날 예술 점수 예술 점수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챔피언이야말로 예술 점수 거의 10점 만점에 20점을 얻을 수 있는. 오. 아령 하나 줘봐요. 운동 나온 거죠? 뭐. 쫙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세? 스킬 받을 때 초시계를 딱 써줘. 그러면 벌써 자세가. 매력 어때요? 일명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아 정확하네. 아, 정확한 자세를 자세 한번 어때요? 차라리 보여줘. 아, 차라리 이거 이런 거 들고 보여줄 수 있어. 1kg밖에 안 해요. 아 쉽죠. 오. 당겨 띵. 이러고 6초 띵. 네? 3초 아니에요? 아 1.5초 시작하는 거야. 지금 운동이야 운동. 이렇게야. 자 그다음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강포치.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치아리 자세가 훨씬 강포치인데 강포치. 아니야 들고 해야지 이거 치는 거지 이거. 아니야 가야죠. 자 띵. 아 이거 하면 예술 점수. 예술 점수. 예.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예술 점수의 꽃입니다. 그럼 본인이 하세요. 이 궁극기에 나오는 포즈인데 이게 레그 레이즈라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알아. 저 몰라요. 자 한번 보고 싶어요. 알잖아. 보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죽거리에서 뭐 나온 거 비스무리한 거. 아 과장님 뭐 15만 원 보세요. 저는 이미 다 했으니까. 저기는 왕자가 회원님 하시죠. 바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을 두들부들 했다.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야? 심어요? 심어? 이 상태로 그러면 6초! 죽겠다. 아니, 사람이 죽겠어 이러다가. 그만! 가골 돌가복 가기 전에 초시계를.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조합은 뭐 간단합니다. 아, 뭐 아까 뭐 세트 그러는데 그런 건 세트가 아니에요. 우리 조합이야말로 한 세트 더 추가하는 조합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땡기잖아요. 빡! 그리고 그때 머리끄댕을 잡아. 자크가 그냥 머리끄댕을 잡고 한 번 더 빡! 어딜 가? 운동 한 번 한 세트 더 빡! 또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아 어딜 가? 하면서 오리 하나 충격파가 빡! 그 위에 쏟아지는 미스포츠의 총알. 근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또 탈의기. 마스터피스. 에 먼저 무적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대놓고 들어가도 보험이 많거든. 에. 아니 근데 그쪽은 어떻게 우리한테 세트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쪽 세트는 어떻게 들어가요? 뭐 어떻게 들어가? 무적 받고 들어간다니까 멍청아. 우리 무식해 맞아? 확실히 알고 입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그렇죠, 잘 그렇죠. 아시고 있어요. 이건 BJ로서도 네. 되게 활용법이 있는 거예요. 또 겉멋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맞아, 그걸 맞아.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까 원투 원투 뭐 이런 거 없는 거. 퍼포먼스가 있다.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살짝 위기의식 느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이미 졌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아니 뭐 이렇게 패배를 쉽게 인정해. 근데 막상 게임을 해보면 네. 어차피 노잼이야. 게임 해보면 아 공템 가야 되는 거야. 트알도 느낌 올 수밖에 없어. 우린 실전으로 숨어. 누구 아이템 선택하는지 봐봐. 그럼. 누버기 챔피언이 세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체력. 탱킹과 생존을 위한 착취 소나기로 라인전은 안정적으로 방어 아이템 위주로 세팅해 한타 때는 단단하게. 추천 조합은 세트, 차크, 오리아나, 미스포츠, 다리. 탱커인 세트가 이니시에이팅할 수 있게 한 세트도 추가. 자, 트알 선수가 직접 플레이를 통해 이 양 팀의 입놀이 어느 정도든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좀 룬 세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트알 선수? 네, 룬 세팅 여기 왼쪽 하다 보시면 정복자, 승전보, 강인한 최후의저항에 보조룬 뼈방패 과잉성장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속도, 공격력, 방어력 들었어요. 확실히 오른이 단단하긴 해. 이거 없다. 아, 근데 스턴 안 들어가고. 그래도. 킹복자 발동하고 때려야지. 발동하고 뒤로 빠지면 따라붙을 게 없는데? 따라붙을 게 진짜. 그래서 이를 선 이를 쓰면 안 돼. 붙으면서 치다가 상대가 빠지러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로 땡기. 야, 저게 끝자락에 닿네. 뭐야 이거? 리신 뭐야? 이거 뭐야 리신? 이거 쓸 거야? 두벅두벅. 이거 사람?
템이 미쳤어. 첫날 당검 산 거예요? 첫 템을 이걸 갈 생각에 핏빛 칼라. 와 진짜 이거는 병자네. 아 상남자의 표본이죠. 어, 큐 선마로? 큐 일단 마스터리 찍어야죠. 이런 챔피언들이 원래 평타왕한 스킬을 먼저 마스터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한대 오, 나보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원숭이 중요해. 원숭이 중요해. 자, 궁 있어, 궁 있어. 자, 배달 각도 중요해. 그 자, 뒤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오, 잠깐만. 카사데모거든요? 붙어주니까 엄청 세네. 오킬이에요? 이거 나올 수 있나요? 원투! 원투! 진짜 할게. 그 더블로 시즈 낚시가 되네. 되네. 몇 킬이에요, 지금? 지금 7킬이요. 전복자는 효율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아, 그치. 끝났네. 이젠 인정하지. 그치. 어, 이거 약간 손 넘는 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스카너가 아래서 이제 이 풀캠프 먹고 상대 정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생각이고요. 스카너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네. 스카너가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탑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 맞아, 맞아. 아, 형, 이거는 손 넘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칼 죽었는데? 칼사 왔어? 어, 이거 먼저, 먼저 잡고. 그 다음, 상대 1대 상대. 군타임, 군타임. 와 정복자 수치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아, 챔피언은 처음이야. 뭐 갖고 그냥 뭐 들어 들어와 뭐 들어와 봐 뭐 들어와 더블 수치를 다 보세요. 주고 발차기 하고 땡큐 이거는 오히려 선 넘었나? 선 넘었어 선 넘었어. 공템만 올리면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아? 이게 근데 팀 게임이 확실히 안 좋아 공태이. 아니 3대 1인데 당연히 이거 들어가라고 아... 죽을 때로 이제 그 뭘 이제 와서 아, 뭘 또 나였으면 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지. 너였으면 이렇게 이게 스텝이 스텝이 있단 말이야 스텝이. 체인이었으면 이게 비빌만한 한데 이게 CC 걸리면 바로 죽네. 근데 지금 너무 후회되거든요 템 선택이. 그치. 네. 역시 방템을 가야 돼. 트포의 거드라는 필수일 것 같긴 한데. 트포 거드라. 한타? 우리 팀? 저기 저기. 끝났다. 잡았다. 이거 잡고 넘겨서 잡았다. 나이스. 다음에. 그 다음. 어, 이거 카사딘이 문제. 상대 미드 상대 미드. 예. 네. 카사딘. 지금 오른편이 아닌 것 같은데. 카사딘. 아 근데 티아이도 엄청 강펀치. 티아이도 엄청 세. 야! 다 잡았지. 다 잡았지. 아, 일로 와. 원투 원투야. 원투 원투. 이거는 원딜 없으니까 세트 판이네 그냥. 답을 잘 없지 이제. 솔직히 코드라 매너하는 상대 뺐다. 7만. 진짜 많이 하긴 했다. 하루 종일 때려. 7만이면. 전복자 좋은 것 같아. 이게 계속 때리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게 흡혈이랑 데미지 또 세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착취로, 유지가 계속 돼요. 착취로 체력 그거 어느 세월에 쌓고 있어. 애송이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공템은 좀. 공템은 좀. 그래, 체력이 섞여야 되지 않나 싶는. 그래도 신나게 때려봤으니까. 퓨어레 세트 팁. 형님들, 한 세트 가실게요. 루는 어떤 상황이든 정복자가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정밀 쪽에 강인함이라는 특성이 세트랑 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정밀은 뭐 착취를 들든 정복자를 들든 일단 강인함은 꼭 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밀처럼 템트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세트가 챔피언이 그 탱탱만 가도 좀 딜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가고이를 섞는 아이템 빌드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 콤보는 단순한 챔피언이에요. 그냥 다가가서 2로 땡기고 평타 두 번 때리고 그 다음에 Q를 발동해서 캔슬 한 다음에 평 네 번 때리는. 궁이 좀 쓰기 어려운 난이도인 것 같아요. 이 여차하면 궁 잘못 쓰면 혼자서 1대5할 수도 있는 상황 나오거든요. 궁각을 좀 잘 보셔야 되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세트할 때는 포지셔닝을 웬만하면 정면에 서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옆이나 뒤에서 나오는 구도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하이 선수와 함께 5대5 세트 플레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조합은 우리 하릭, 미스포춘, 우리아나, 자크 세트 이렇게. 갱라인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작전 뭐 C로가 이거, B로가 A로가. C로. 오케이. 그라인 C. 알죠, 그라인. 오케이. C.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이다. 야, 스톱까지 연계 한 번 더 땡기고. 한 번 더. 뭐지? 어? 뭐야, 못 잡아? 아니야, 아니, 잡았어. 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잡았어. 자, 먹어. 오, 그렇지. 나이스. 깔끔한 탓이야. 한 번 더? 느낌 있지. 다이브? 나 죽어? 그땐 어? 다이브? 죽고 제가 텔로 한번 살려드릴게요. 내가 살릴게, 텔로. 아, 오케이. 아니, 제가 살리긴 나을 것 같은데. 가자. 지금. 첫째, 필요한 말해. 필요한 말해. 나 젤리야, 나 젤리. 형태, 젤리 일단. 형태, 지금 탈타면 끊긴다. 지금 탈타면 끊긴다고. 아니지, 막아주지. 어? 아, 진짜 내가 막았다, 진짜. 와. 오케이, 이거 그냥 죽어, 다? 들어가서? 아, 신분? 다 알아. 어? 어? 건방진데? 선 넘었지, 이거는. 끌어들임. 아! 잡았지. 오케이. 됐다. 먹였어. 됐어. 제가 완벽하게 호응할게요. 점프하심. 예, 중앙까지 오셔야 중간. 저희 키 뺏어 먹을 때마다 출연료 삭감이야. 구하기 싫어. 블루는 누가 먹었어? 우리는 정글러가 있는 건지 정글 빼먹는 거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블루는 거지가 먹어야겠네. 배고프니까. 드래곤 얼마 안 남았네. 용싸움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니, 한 먹을 수 있어? 드래곤? 나한테 한 말인가? 난 그냥 몸으로 체크해도 돼, 안 죽어. 들어가. 안녕. 아예 괜찮아. 그래? 나 그냥 판 깐다? 네, 그냥 여기도 해. 됐어. 나 할 거 다 했어. 뭐 없어 이제? 나 들어갈게. 어. 국. 뭐? 이즈리얼. 신드럴까지. 이야. 차라, 나 어때? 나 잘 맞았지. 아, 그게 바로 자크의 표본이죠. 어. 나 두들겨 맞는 건 잘해. 너무 좋아. 와, 뭐 한타 너무 야, 나 정글까지 써서 스킬 다 써줬다. 뭐 한 명은 누우는 죽었네, 못 올리고. 너무 다치지. 죽네가 있어? 아니, 못 올리고 지금 공템 빌드로는 챌린지에서도 뭐 안 먹힐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템트리 가니까 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좀. 봐주실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내려와봐. 아직 혼자 들어갔어? 근데 뒤로 살아. 안 죽는데? 아니, 반대로 가면 돼. 거기다 왼쪽으로 써? 아니요, 왼쪽으로. 초식이 있어. 초식 있어. 안 써요. 왜 이렇게 안 죽냐? 이거랑 또 살아? 진짜 못 죽어. 이러면 내 몸이 죽어. 초식까지. 이게 안 죽네. 근데 진짜 안 죽긴 하네. 와, 이거 다 버티고. 어, 한 번도 안 죽었네? W 때문에 은근 죽을 것도 안 죽어요. 이야, 노데스. 아, 이거 트월이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데? 역시 원조 뚜벅이 장인이라 그런가? 아~ 내가 좋았어, 아니었어? 아, 딱 좋았어요. 이번판 딱 정리할 걸. 탑 빠주는 정글, 로미오는 미드, 테스는 원딜. 그렇지. 야! 야, 완벽해! 내가 테스야! 이렇게 하자! 깔끔하게 정리하자! 타릭이 테스냐? 자, 이제 임노래 신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잘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양 팀 한 번씩 어필할 시간을 드릴게요. 보니까 뭐 게임이 재밌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이제 트롤 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이타 선수의 빌드와 템 선택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착취 대 정복자만 생각하면 정복자가 더 괜찮다. 아, 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설득 안 당하면 계속 쳐다볼 있어요. 거야, 클템이. 설득 될 때까지 이 눈으로 쳐다볼 거야. 아, 네. 완벽히. 오케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했어요, 저는. 오케이, 네. 그럼 됐어. 말을 끊는 것 같은데. 야, 자, 그러면 탈 선수 마음에 결정을 하셨나요? 네. 시청자들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해봐. 뭘 좋아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너무 확실할 건 넌 싫어하겠다. 너의 형님들이 뭘 좋아하지 않겠다. 뭘 좋아할지. 네, 딱 정했습니다. 정했대요. 트알 선수가 선정한 세트편 임노래 씨는 여기 들어와! 아유, 야, 앉아있어라. 버트! 뭘 들어와, 들어오게. 나의 첫 패배라오. 아,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실전 근육보다는 더 빵빵해진 게 게임에서 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아, 그렇죠. 국민들끼리 지금 뭐 카르텔 만든 거예요, 지금. 컨셉에서 밀렸어. 그때는 모자만 만졌는데 저기서 몸을 다 쓰는 바람에 거기서 우리 이미 패배를 아까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세트와 트와이 선사도 함께 봤는데요. 임노래 씨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중에 나올 챔피언을 미리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그 경험도 좋았고요. 또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영광이었습니다. 세트 챔피언 아주 좀 단순해 보이지만 매력적인 챔피언이고 이거 본 서버에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저랑 같이 뭐 상남자 스타일이시면 이 챔피언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애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요즘 좀 안 들어오시던데 좀 봐주세요. 저도 좀 힘드네요 요즘. 자, 앞으로 해철 선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번 새로운 챔피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챔피언 모든 건 임별일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